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이 우리 교리에 나오죠. 예, 일상수행의 요법. 일상수행의 요법 제1조가 뭡니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나왔죠?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윤타님 아시겠죠? 그거 맨날 외우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맨날 외우는 거 우리가. 매일 자, 심지불안 자성정, 심지무치 자성해. 이 육조선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심지다. 심지는 뭔가 하면요, 마음 땅 아닙니까? 그래서 왜 마음, 우리 자성 자리를, 이 자성 자리를 말이죠. 이 자성 자리를 심지라고 그랬어요. 왜 심지라고 했겠습니까? 윤타님. 예. 고요하니까. 예. 땅. 마음 땅. 자. 땅이 땅이라는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땅은 말입니다. 흙은요. 모든 만물들을 다 흙은 만물들을 상승시켜요. 맞죠? 이 만물들이 다 어디다 바탕 두고 사는가 하면요. 흙의 바탕에서 산다니까요. 우리가 사람도 말입니다. 흙의 바탕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건강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은가 하면 땅 기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제가 서울교구장 할 때요. 강남에 가면 타워 페리스라고 하는 큰 그 저 아파트 있죠. 그에 육집 몇 층인가요? 예, 우리 교도 한 분이 거기서 이제 법신불 봉안식을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교구장 할 때 그 이제 유명한 그 아파트에 갔단 말입니다.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에. 그건 지금 정말로 강남에서 최고의 아파트예요. 그거 갔는데. 가서 이제 법신불 봉안을 하고는 독경을 다 했지 않습니까? 독경을 다 하고 저한테 한 말 하라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한 말 했습니다. 한 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이 달려있는 봉안된 법신불이다. 60 몇 층에 봉안이 됐으니까 제일 높았죠? 자, 높은데. 미안하게도 말입니다. 땅으로부터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장을 떼어보면은요, 장이 뜨질 않는다. 장이 안 뜬다. 뭔 말입니까? 발효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발효가 왜 안 되냐? 왜 안 되겠습니까? 발효가. 지기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지기. 참 땅 기운이 말이죠. 이 지기라는 것이요. 이 뭔가 만물을 생성시키는 기운이에요. 땅 기운이 말입니다. 흙 기운이요. 그래서 흙에는 말입니다. 흙이 생겼다 그러면은요, 생물이 생긴다니까요. 자, 제가 항상 산책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번에 그, 저, 4년근으로 해가지고 다 캐가버렸어요. 아따 캐가니까 어떻게 좋은지요. 후반 그냥 그 인삼밭을 하는데요. 싹 캐가버렸어요. 4년근은요. 근데 인삼밭 가에다가 계속 뭘 한 거면요. 제초제를 뿌리더라. 계속 뿌려요.
그래서 제가 제철제 뿌린 거기를 가운데로 항상 이렇게. 그건 항상. 근데 제철제를 한번 뿌리 놓으면요, 계속 풀이 안 나는 거 하면요, 1년에 두 번은 뿌려야 되겠더라니까요. 풀이 나요. 풀이 나는데, 뭐부터 생기는가 하면요, 이끼부터 생기더라고요. 생물이 자라는데, 이끼 있죠? 파랗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끼부터 생겨가지고, 이끼가 살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있으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세한 식물부터 말이죠,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지라고 하는 것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기가 만물을 생성시키는 그런 기운이다, 이 말이죠. 이 지기가요. 근데 이거를 심지라 그랬다, 이 말이죠. 심지. 그게 마음 땅 그랬죠. 그래서 땅에는 말이죠, 만물이 다 생성, 화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마음 땅에서 말이죠. 많은 생각들이 어디서 납니까? 마음 땅에서 나죠. 생각이 나죠.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옳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아까 가타님이 말이죠. 원광대학 학생들 맞았다 그러다. 이런 생각도 다 나는 것이 뭔가 마음 땅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마음 땅에서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심지라 그랬어요. 자성 이 성품자예요. 성품의 바탕은 마음 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 땅에서 많은 잡초들이나 생물들이나 곡식도 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비옥한 땅일수록 더 많은 잡초가 나죠. 그래서 망년 많이 나는 사람일수록 희망이 있다. 예,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요, 자기는 참 비옥한 땅이다. 나는 내 성품 자리는 말이죠, 비옥한 심지 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아닌 것만 솎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닌 것만 솎아내면은 자라는 것이 뭐가 자랍니까? 그래서 아닌 것을 솎아내는 것을 망념이라 그러고요, 곡식이 자라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보리라 그러잖아요. 맞죠? 보리심이다 그러잖아요. 그 아닌 것만 솎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심지는 바로 뭐를 말하냐? 자성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성품 자리, 성품 자리를 심지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조대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무란 자성적이다. 자, 심지무치 자성했는데, 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러면 심지는 원래 무라네요. 심지는 원래 무라네요. 이 자성 자리는요, 요란함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성 자리는 요란함이 원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란함이 없으니까 자성 정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가셨죠. 설명을 하시는데, 심지 자리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면, 심지는 원래 무란해. 어리석은 요란함이 없어요. 없는데 뭐 때문에 요란해지냐? 경계 때문에. 경계 때문에. 이 경계가 당해 가지고 말이죠, 요란해져 버리는 것이거든. 원래는 요란함이 없는데 이게 요란함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요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뭐 때문에 나오냐? 경계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요란함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계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뭐냐? 육진이에요. 육진. 육진은 뭡니까? 금성식 육진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 그래서 육지는 뭔가 육권의 대상, 상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육권이 육진을 당해가지고, 이 경계, 육진을 당해가지고, 육식이 일어나는 거야. 여섯 가지 식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게 이 경계 때문에. 경계는 뭐냐? 육진이에요. 색성향 미촉법. 육진이다.
그이 경계 때문에 생기니까 이 경계를 우리가 경계를 경계로 알아가지고 알면은 경계를 경계로 알면은 마음이 요란한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자, 수진결에서 앞에서도 말이죠. 염기적 마음이 일어난 적 각해라 그랬죠. 깨달아라 그랬죠. 아, 내가 망념이 일어났구나. 이걸 깨달아라 그랬죠. 각적 무라 그랬죠. 깨달은 적 없어진다 그랬죠. 깨달은 적 없어진다. 그래서 경계를 경계인 줄 알면은 요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 요란함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뭐가 생겼냐? 자성정이 생기죠. 맞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심지무란 자성정에서 한 발짝 적어갖고 이 경계 때문에 자성의 요란함이 생기니까 이 경계를 없애가지고 자성의 정을 자꾸 우리가 세워나가자. 그래서 경계를 경계로 알고 하는 공부. 이 대단한 공부다 이 말이죠. 경계를 경계로 알고 하는 공부를 하자고요. 그래서 경계를 경계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경계가 경계인 줄 모르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한참 질질질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 사는 거 보면 말입니다. 정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 있죠. 여기도 찔끔 정을 흘리고 저기도 찔끔 정을 흘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 많은 사람, 정을 많이 흘리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뭔가 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성정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담담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담담한 공부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담담한 공부죠. 담담한 공부. 그 담담한 공부는 뭐냐? 의식 잊어버리는 거다. 그 잊어버리는 거다.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심지 무치 자성해라. 또 어리석음이 없다 그랬죠? 원래 안 어리석어요. 우리들의 본래 마음은요, 마음짜리는요, 대광명이에요. 대광명짜리예요. 우리 마음. 이 광명 덩어리라니까요. 우리 마음짜리는요. 근데 이 광명이 말입니다. 왜 어두워졌습니까? 무명업장에 가려가지고 어두워졌잖아요. 이 광명이 말입니다. 참 밝은데 우리 마음짜리가 원래 엄청 밝은 거예요. 광명 덩어리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어두워졌거든요. 깜깜해져 버렸어요. 왜 깜깜해졌느냐? 무시섭기. 무시섭기 그러죠. 자, 무시섭기. 그래서 제가 수신결 제일 처음 얘기할 말할 때 뭔가 훈섭한다 그랬죠. 훈섭 얘기했죠. 훈섭이 뭡니까? 연기 배에 드듯이 배에 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성자리에 이 밝은 자성자리에 광명의 자성자리에 무명의 섭기가 계속 훈섭이 돼요. 그 훈섭이 되면 말이죠. 그 광명이 자꾸 어두워져요.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섭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먼 훈섭 있다 그랬죠? 또 지나고 나면 이제 그래야지 내가 또 말할죠. 자, 보세요. 훈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훈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연법 훈습이라고. 물든 법으로 훈습되는 거예요. 물든 법으로. 이게 안 좋은 것이죠. 물든 법으로. 그래서 안 좋은 것이 자꾸 배에 드는 거예요. 배에 들어가지고 원래의 심지자리가 밝은 그 심지자리를 자꾸 어둡게 만든다. 어둡게 만든다. 연법 훈습. 자, 이것을 이제 그 본래의 광명자리를 찾아나가는 데는 뭔 훈습을 시켜야겠습니까?
정법 분석을 시켜야 돼. 예. 정법 분석을 정법으로 가지고 자꾸 훈습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교당에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교당에 나가가지고 계속 설법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법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냥 한 달, 두 달, 뭐 날만 되어서 가고 말이죠. 이래갖고는요, 이게 훈습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당은 무엇하는 곳이냐? 정법으로 훈습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본래의 자성자리를 말이죠. 광명자리를 되찾아가는 훈습이 정법 훈습이다 이 말이죠. 정법으로 훈습. 이것 때문에 어두워져 버렸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일상수행요법에서는요, 이것을 뭐라 그랬나 하면 연법으로 훈습이다. 이걸 경계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심지어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어리석음이 있어져 버렸다. 그런 게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 경계를 없애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그랬잖아요. 자, 성현들의 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전부 다 연결시키면 똑같아요. 다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진결에서 말하는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무치 자성해 이두 가지가 말입니다. 육조대사가 한 말씀을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또더 현실 생활 속에 적합하게 재창조하셨죠. 재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자성의 원리가 그러기 때문에 진리의 원리를 터득하고 나면은요, 그 원리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원리에 대해 가지고 법을 짜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짜다 보니까는요,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해석의 방향은 진일보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현들의 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새로운 공부 하나 했습니다.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무치 자성해. 이제 이것은 요두 가지는 자성정해는 이 자성 그 우리 본래 마음자리의 해석틀, 분석틀을 채용 두 가지로 하는 분석틀에서 정가해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대중사님께서는 뭐 여기다가 뭘 하나 가운데 더 붙였죠? 최상용 그랬죠? 예, 최상용으로 해가지고 심지 끝이 뭡니까? 일상수행요법 제3조. 심지는 원래 걸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얻게 하는 것을 자성의 계를 세우자 그랬죠. 자, 이거를 이제 육조대사 말로 하면 심지 무비 자성계 심지 무비. 심지에는 걸음이 없건만은 없으니 자성의 계를 세우자. 자,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일상수행요법이 완성되죠. 우리 완성이 된다 말이죠. 또 심지무비 자성계. 이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빠졌어요. 왜 빠졌는가 하면은 정가해 두 틀로 진리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심지무비 자성계. 이건 빠져버렸다. 자, 그 다음 또 진도 나가 봅시다요. 야고 여시인된, 만약에 말이죠. 이와 같음을 깨달을진된. 이제 앞에 이제 자성자리 정해를 설명할 때 자성정, 자성해 두 가지로 설명했죠. 자성정, 자성해. 그것이 이제 정해다. 이제 그래서 야고 여시인된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았을진된, 깨달았을진된 이문적지하야, 이문적지. 아, 이것이 다
간을 하나하나가 이문적지하다. 자, 임의로 운전한다 이 말이에요. 임의로 운전한다. 임의로 운전한다. 어떤 가 적과 지를 임의로 운전한다. 적과 지를 임의로 운전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적과 지를 임의로 운전한단 말은. 저까지 우리가 처음에 저 26장이죠, 지금요. 26장의 시작이 뭐 물었습니까? 정의 등지를 물었죠. 정의 등지를 묻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 등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적과 지를 임의로 운전한다. 마음대로 운전한다 이 말이죠. 마음대로 운전한다. 그러면 적과 지를 마음대로 운전한다 이 말은 적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정이죠. 지는 뭡니까? 해지요. 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정과 해를 임의로 운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달리 했지만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적가지를 임의로 운전하는 거예요. 적가지를 임의로 운전하고 차조무의적 차조무의적 차 차는 뭐 가릴 찾자. 가린다 이 말이죠. 딱 가로. 조는 빛을 줬자죠. 그래서 차는 뭔가 하면요. 딱그 마음이 나갈 때딱 가로막아요. 못 나가게 딱 이걸 뭐라고 하면 멈춘다 그러죠. 멈추는 공부해라. 멈추는 공부하라 그랬죠? 우리 지금 교당에서 많이 이 얘기 많이 들었죠? 내가 뭐 말을 하려고 할때 그냥 나오는 대로 썸박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한번 멈춰 보라. 그런 거 많이 강조하죠? 멈추는 공부. 그래서 마음의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 브레이크는 뭡니까? 나갈 때딱 잡으면 말이죠. 딱 정지하잖아요. 스톱하잖아요. 스톱. 일단 스톱. 일단 한번 딱 가리는 거예요. 딱 가리는 것은 뭔가 멈춘다 이 말이에요. 딱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멈추는 공부는 뭔 공부입니까? 여기서 말할 때정 공부지요. 예, 정이죠. 정 공부지요. 차는 정이죠. 그래서 또 단어를 달리 해가지고 이 정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멈추는 공부예요. 딱 가린단 말이에요. 딱 가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은 말 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글자를 달리 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뺑뺑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지금. 자, 이게 정 공부예요. 조는 뭡니까? 비추는죠? 이거 해 공부죠? 그러지 마세요. 차조. 이렇게 또두 가지로 또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차조라고요. 그래서 차는 정 공부고 조는 비추는 공부이기 때문에 해 공부다. 그래서 차와 조가 무이다. 둘이 아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죠? 둘이 아니다. 무이다. 차가 조가 둘이 아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요. 이 진리 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그안 자리를 표현을 하는 것은 또더 중요해요. 안 자리를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요. 표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알아듣게 표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어떻게 알아듣게 표현 못하는 봅시다요. 우리 대종사님께서요,
경전, 어두, 성리 공부. 이게 사리연고 공부 방법이죠. 경전, 어두, 성리. 이것은 뭐냐면요. 이 생각으로 궁궐려서 아는 거예요. 진리자리를 생각으로 궁궐려 아는 거다. 그래서, 자, 생각하고 궁궐려 아는 건데, 이걸 조금 또좀 분석하면, 경전은 뭔가 하면요. 읽는 공부예요. 읽어서 계속 터득하는, 가는 공부. 읽어요. 경전은요, 독서, 독경, 경을 읽는다. 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하면요. 소설 읽는 것보다는 경 읽는 것이 훨씬 값어치 있죠. 소설 읽어봐야 그래요. 난 소설 지금 읽을 시간도 없지만도요. 예전에 내가 이강수 씨가 썼는 사랑이라는 소설 있죠. 그 소설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젊은 시절에요. 이강수의 사랑을 제가 읽어봤다니까요. 읽어봤는데 그 사랑 멋지게 끝나더라니까요. 한참 막 전개가 돼 가다가 제일 마지막 사랑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주고받고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주고받고 이렇게 사람, 인간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생활을 우리가 해왔는데, 그 결과는 뭐냐? 우리가 모두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복잡한 모든 인생사를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딱 결론 맺더라니까요. 그것이 이강수 씨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소설을 읽는 것보다는요, 경전을 읽으면요, 해두가 단련된다니까요. 왜 해두가 단련하면, 경전은 뭐인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경전은 뭐야? 경전의 뜻이 뭐라고 하셨어요? 공부의 방향론을 가르쳐준다. 공부의 방향론을 가르쳐준다. 경전은요. 그래서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전을 우리가 자꾸 읽는 것은요, 공부의 방향론.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거라? 그것이 경전에 밝혀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요, 공부의 방향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의 방향을 알, 공부길을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경을 읽어가지고 단어 해도, 어두와 성리는 뭔가 하면요, 경전을 자꾸 읽다가 보면은 모르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그 대목이 딱 생기면은 경전의 뜻이 해오가 안 되는 데가 있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 모르는 것을 어두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이 뜻이 뭐냐? 이거를 생각으로 궁궐려요. 이 궁궐리는 공부. 생각으로 자꾸, 이 뜻이 뭔 뜻이냐? 이 뜻이 뭔 뜻이냐? 그래서 어두는 뭔가 하면요, 가지. 가지에서 뿌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연역법하고 귀납법에서 뭡니까? 귀납법이죠. 성리는 뭔가 하면요, 본체에서, 뿌리에서, 어두는 아니에요.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참, 태종사님께서요, 어두, 성리, 이두 가지를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완벽한 그 우리의 해두를 단련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어두는요, 가지에서 뿌리로 가는 거예요. 어두 공부만 하면은 뿌리가 현창기 때문에 말입니다. 잡다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도 본체를 못 밝힌다니까요. 어두 공부만 하면요. 근데 성리 공부를 통해 갖고 본체 뿌리에서부터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뿌리에만 매달리면은요, 또 뭔가 하면요, 사람이 무식해져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두와 성리 둘러서 생각으로 궁궐리는 해두. 자, 이게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사리연고 훈련 가보게 이거 다음에 또 있죠. 뭡니까?
회화 강연 이두 가지가 있죠. 강연 회화 있죠. 내가 왜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아까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성현들은요, 진리를 깨닫고 나셔가지고요. 당신께서 진리를 설하시면 중생들이 그 진리 자리를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도록 설명하잖아요. 그것이 성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기는 많이 아는데 표현을 못 한다니까요. 표현을 못 해갖고 알아듣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것이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못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못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두와 성리를 통해서 생각을 궁궐리 갖고 해주를 단련해서 해주고 알아듣잖아요. 알아준 해주를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 표현하는 공부가 뭐냐? 회화요 강연이다, 이 말이죠. 회화요 강. 그래서 또 이게 회화는 또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자꾸 회화는요. 자유 속에서 자유로운 속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강연은 뭔가 하면요. 구속 속에서 딱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구속 속에서 해두를 단련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교도들 앞에서는 잘 하다가요. 대산종 목사님 앞에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요, 쫄리가지고. 쫄리가지고 말입니다. 이 표현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사감할 때요. 우리 학생이 가서 대산종 목사님께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복을 드리는데, 학생이 좀 말을 잘 해가지고, 표현을 잘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좀 경쾌하게 말이죠.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 아, 학생들이 잘 살았는갑다. 어른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아이, 근데 이놈이 쫄아버려가지고요.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드덩, 드덩거렸는데, 사감인 제가 말입니다.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저놈의 자식이 저러는구나. 그거 이제 그렇게 마쳤어요. 마치고 왔어요. 서운하네. 와가지고 내가 그 사정장을 불렀어요. 불러. 야, 너 어른 대중 앞에서 말하는 연습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그런가 하면 정색을 하면서 사정장이요. 사감님은 어째서 한 입으로 두 말합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할 때 내가 뭔 말이냐? 내가 그랬지. 자기가요, 간사 생활할 때 자기는 대중 앞에서 말을 못 해갖고 고민이다 그랬대요. 나한테 와서. 그때 내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너 걱정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아, 그때는 걱정도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왜 지금은 이렇게 말하냐? 한 입으로 두 말하냐? 말이 되죠?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둘러붙인지 압니까? 야, 그때는 네가 말하는 것이 주체가 아니여. 간사 생활할 때는 신심, 공심, 점, 그거를 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공부여. 근데 지금은 이제 사생장이 됐어. 그러니까는 대중 앞에서 서가지고 말을 한 것도 배워야 될거 아니냐? 잘해야 될거 아니냐? 지금 막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다르다. 내가 말 잘했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자기가 알면은, 알았으면은 아는 만큼 표현을 잘해. 이게 뭔가 하면 성현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현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걸 이제 이건데 표현을 하는데 이건 말로 하는 것이죠.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진짜 정말로 정밀하세요. 정밀하신 뭐라고? 자, 지금 사리연구 훈련 과목에 경전 어두 승리 해와 강연하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과목 중에서. 아니죠. 그거는 작업 취사 훈련 과목이고. 이거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전기일기. 전기일기 있잖아요. 전기일기는 뭡니까?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 쓰는 거 아닙니까? 맞죠?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을 쓰는 거요. 그래서 이걸 왜 쓰라고 하면 내가 감각감상이 됐잖아요. 내가 의도를 통해 가지고 알았잖아요. 알았으면은 알은 내용을 글로 써야 된다니까요. 글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어두성리를 통해 갖고 알았다니까? 알고 나면은 말로 표현을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회화와 강연이에요. 그 말로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일기를 또 써라. 글로 써라. 내가 알았는 내용을 글로 써야 돼요. 글로 써가지고 알았는 내용을 문장으로 적실하게 표현해내야 된다. 제가 이과생입니다. 이과생. 이과생 알아요? 내가 원래 이과생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문과로 전환했잖아요. 제가 글을 못 썼어요. 진짜 글을 못 썼어요. 이과생들은 글을 못 씁니다. 예, 이과생은 그런 현미경으로 보고 딱딱 실험해가지고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글을 내가 못 썼는데 하여간 예전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글을 얼마나 못 썼는가 하면요. 그, 저, 방학 책, 그, 아마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맨날 쓰는 것이 오늘 어머니 심부름했다. 그 이튿날도 오늘도 어머니 심부름했다. 이거밖에 쓸거 없는 거예요. 그뭐 해갖고 생각나면 그런 것들을 글로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른들한테 편지를 쓸 때마다 글을 못 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할 말은 여산여야 하는구나. 이만 줄인다. 여산여야 하기는 뭘할 말이 못 쓰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제가요. 컴퓨터 앞에 딱 앉으면 말입니다. 제가 생각 딱한거 있잖아요. 착착착착착. 저는 두더지 타법도 아닙니다. 두더지 타법 알죠? 컴퓨터에 두더지 타법은 이걸로만 찍는 거요. 근데 이게 나는요, 열 손가락 이걸 딱다 이게 정리가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쓰면 여기 열 손가락으로 다 자판을 눌러요. 그렇고는요, 10분간 앉았으면은 설교 한번 할 내용들 쭉 그냥 쓸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내가요, 원불교 들어와서 전기일기 쓰라고 하니까 안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쓰다가 보니까는요, 그렇게 돼버려요. 서원관에서 학생들하고 살때 제가 더디지만도, 느리지만도 말이죠. 이열 손가락으로 가지고 이 자판을 말이죠. 아 누를 때는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열 손가락 전체를 다 사용해요. 그리고 표현을 해낸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보조곡사가 수신기를 다 썼잖아요. 이 수신기를 쓰는데, 이 수신기를 쓰는 것도 말입니다. 이게 일기 쓰는 거하고 같잖아요. 일기 쓰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자꾸 써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한 진리의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표현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걸 보고 좋아해요.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질 수 있는 그런 해두가 달린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원불교의 해두는요, 지혜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해두는요, 지혜 해자 머리들 자 지혜 밝히는 것이거든요. 지혜를 원불교의 해두는 자 경전 읽고 쓰는 해두, 읽고 사경하는 해두, 어두성리 생각으로 궁궐리는 해두, 회화 말로 표현하는 해두, 전기일기 글로 쓰는 해두, 이네 가지가 다 겸해져야지. 완벽한 해두다. 자, 완벽한 해두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해두를 우리가 단련하도록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간단한 이 11과목 사리연구 훈련 과목 중에서
일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해두를 우리들에게 달려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알으면은 한 만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표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양반이 말이죠. 강연하러 딱 올라가면은 어느 어른 선지님이 그 양반을 가지고 하면은요. 뭔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강연하러 올라가면은 야, 이 양반아. 이파리 더듬지 말고 줄거리 챙기시오이. 이파리 더듬지 말고 줄거리 챙기시오이. 이렇게 부탁을 해갖고 올려보내는데도 이파리만 더듬다가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은요, 지방에서 오라고 하도 않는다니까. 지방에서 오라고 하질 않아요. 뭐 이파리만 더듬고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니까. 알기는 아는 거는 엄청 많아요. 이 단련이 안 돼서 그런 거라니까요. 단련이 안 됐어요. 단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단련을 그래서 표현을 말입니다.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완전한 해두고 지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아, 뭐 하다가 보니까는 그냥 엄청 지금 차죠. 차조무이, 차조무이다. 예, 차조. 자, 이 차는 이제 정이라 그랬죠. 조는 아니, 차는 정이죠. 조는 해다. 그래서 정과 해가 무이다. 둘이 아닌즉 차조무이죠. 즉 시이 돈문계좌의 이것이 말이죠. 도노문, 도노한 문, 도노한 문에. 정의 쌍수야라. 정가해를 쌍수하는 것이다. 차는 정 공부고, 조는 해 공부고. 그래서 차조. 이게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그 차조. 둘이 아니면은 하나는 차는 정이고 하나는 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해를 쌍수하는 거다. 쌍수. 정해를 쌍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종합할 때 정해 쌍수입니다. 정해를 쌍수하는 거예요. 정가해를 쌍수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전부 핵공부인데요. 지금 좀 내가 얘기한 것이 전체 이게 핵공부거든요. 핵공부에서도요, 해에서도 공부하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하게 말이죠. 이제 밝혀주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알으면 안 것을 말이죠. 빛나게 활용할 수 있는, 빛나게 활용할 수 있는 알아가지고 말입니다. 빛나게 활용 못하면 그건 죽은 거 아닙니까? 뭐 하나만 하지, 그런 말이지. 하나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면 한 만큼 우리가 그것을 빛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정의 쌍수다 이 말이에요. 정과 해를 같이 쌍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 쌍수를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안면 안만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해두도 이제 단련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26장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